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월 곤지암 도척 시의원 박상영입니다. 광주시 재정 자립도는 39.04%로 상급 기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2024년도 당초 예산 일반액의 1조 1,572억 4,314만 원 중 의무 지출 비중이 67.69%를 차지해 자체 재량 지출 예산액은 기껏해야 3분의 1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입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이 예측되고 정밀한 세입 여건을 분석해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출도 지출 감소, 증가율이 상존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광주시는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을 위해 우선 무엇을 따져봐야 할까요?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가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이 원하는 시민 체감 재정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광주시 10억 원 이상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6개과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6,463억 원에 달하며 그중 공공사업과는 7개 건축물을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3,029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근본 예산안에는 256억 원을 편성해 우리 광주시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 예산안에 미기재된 총 사업비 1,730억 원 규모의 광주시 종업운동장 건립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 건축물을 집중 추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광주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시민에게 편익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은 광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합당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26년 경기도 체육대회 등 대회 행사를 마쳐 무리하게 재정을 투입해 공공건축물을 건립한다면 어느 광주 시민이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광주시는 세입, 세출 전망이 불확실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 운영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광주시는 진정 시민이 원하는 도로, 교통, 시설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기체를 내서라도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을 우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광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 사업비 1,126억 원의 민간이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통한 정비를 검토해 주시고 광주시 도시관리공사, 광주시 문화재단, 과감한 자체 구조혁신을 통해 균형 잡힌 공공기관의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일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재정 분야에서만큼 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